어제는 좀 볼 게 있었습니까? 아 어제 드디어 그 미국 증시가 드디어 트리플 약세. 트리플 약세. 네. 뭐뭐가 세 개예요? 달러 약세, 주가 약세, 채권 약세. 달러, 주가, 채권? 네, 모두 약세였습니다. 유가는 뭐 좀 다르게 움직여서. 네. 사실 뭐 미국 경제하고 유가하고는 뭐 관계가 있습니다만. 뭐 중동 지역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그다음 금값은 또 따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미국. 미국 자 아니 뭐 그래요가 아니 그게 아니라 트리플 약세라니까. 예, 트리플 약세인데 보통 트리플에 근데 원래 그 세 개를 꼽아요? 아니요, 그냥 세 개라서 제가 트리플이라고 그랬어요. 아 트리플 구조 꼽죠. 네. 아 원래 그렇게 해요?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세 개가 약세가 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뭐 금리도 있을 수 있고 유가도 있을 수 있고. 아 금리 얘기했잖아요. 채권 금리. 아 금리. 환 주가. 환율. 주가. 주가. 네, 제일 중요하죠 이것들이. 아 근데 트리플 약세라는 게 잘 안 일어나지. 왜냐면 그렇죠. 주가 빠질 때는 금리가 강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모두 약세였어요. 아. 보통 이제 엇갈려야 되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우리가 봤던 거는 마치 골디락스처럼 트리플 강세 같은 거는 좀 봤죠. 특별히 채권 강세, 주식 강세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런 그러니까. 강세가 자주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한마디로 시소 같은 건데.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같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신기하다. 그래서 네. 이게 시소가 보트 위에서 하는 시소다. 물이 올라가니까 시소가 그냥 아~ 두 개가 다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파도 같으니까 물이 아니 풀장에 물이 올라오니까. 풀장에. 네 마치 풀장에 기동성이 많아지니까. 오늘 둘이 합이 잘 안 맞는다. IT 얘기하기 전까지 나하고 맞아. 아주 비유가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아, 제가요? 아 죄송합니다. 짧아서 그래. 제가 경험이 짧아가서 일천해가지고. 네. 어쨌든 좋아, 그러니까. 좋아. 유동성이 쭉 올라오니까 애들이 네. 그냥 같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다 빠졌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네. 이유는 이겁니다. PMI가 미국은 안 좋게 나왔어요. 중국 네. 좋게 나왔죠. 어제 중국 좋게 나왔고 유럽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괜찮게 네. 나왔어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유럽, 중국 PMI 강세, 제조업 쪽 강세. 근데 미국은 약세. 이렇게 되니까 네. 이 세 개가 다 모두가 약세가 된 거예요. 어허.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마치 네. 제조업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 것이고 특별히 주식시장은 충격을 평소보다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좀 많이 받으면서 많이 빠졌어요. 1% 정도 빠진 거 오랜만에 보죠. 네네. 네, 그래서 1% 정도 수준의 약세를 보였고 근데 채권도 뭐 그냥 약간 약세냐. 아니요. 꽤 많은 약세였어요. 그러니까 한 5BP 올랐어요? 수준의 올랐어요? 금리가 상승을 했으니까 채권 가격이 5BP 떨어진 거니까 이제 그 약세인 거니까 네. 상당히 그 이렇게 위험 자산 떨어지는 국면에서 안전 자산도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표 지수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이제 지수만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S&P 500은 0.86%가 떨어져서 3113.91, 다우는 0.96%가 떨어져서 27783.04, 나스닥은 1.12% 떨어지면서 8567.99, 러셀2000은 1.05% 떨어진 1607.50입니다. 유럽도 많이 빠졌네요. 어제 빠진 영국을 제외하고는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왜냐하면 이것은 전선을 확대 이거 하셨죠. 미국 뭐요? 트럼프가 아 그렇죠 남미인 구역. 얘기인데 유럽은 얘기를 안 했네. 네, 전선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아 남미 그러니까 남미 확대하고 이러니까 아 이거 이제 뭔가 이상하다. 이제 개판 나는 아, 저 유럽에도 하나 봐요. 저 팡넌 튜브님이 저희 단골 손님인데 미국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 시 24억 달러 규모. 그거는 예전부터 그렇죠. 계속 그래? 얘기가 있었던 내용이죠. 네네. 깎으 지수가 많이 빠졌길래 네. 깎으가 지금. 그러니까 2% 빠졌잖아요. 남미까지 환율 때문에 건드렸거든요. 걔네 통화 절하하고 있다. 최근에 사실 그 뭐야 헤아라 통화가 좀 약세잖아요. 네. 뭐 아르헨티나는 약세라기보다도 그냥 폭망가. 예, 그렇죠. 항상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환율을 약세로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철강에다가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끝이 안 나네라는 전망을 하게 돼. 시장은 아 이거 미중 무역이 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마치 어떤 수준이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는데 야, 참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1차 대전 이후로 각국 정부가 보호무역 상황으로 막 빠져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글로벌 그 무역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들은 또 더 벽을 쳐가지고 외환 통제하고 그러다 보면 뭐 상품 통제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차 죽어가요.
1930년대부터 한 33년, 4년 막 이런 구간에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독일에서는 나치가 등장을 하고 뭐 등등등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벽을 자꾸 치면 또 서로 자꾸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단 그치. 말이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전선을 확대하니까 그런 심리들을 건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끝날 거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구나. 거기에다 이제 또 중국 관련해서도 또 한번 쐈죠. 그러니까 문우신인가 문우신 장관인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일까지 윌보로스 예, 네. 상무장관 네. 얘기했죠. 15일까지 해결 안 되면 우린 간다 그냥. 관세 그냥 더 하겠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1차 협약이 되려면 이전으로 관세를 돌려놔야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꽤 큰 규모로 얻어맞아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안 하겠다는 스탠스인 거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서로 빨리 더 많이 양보를 해야 너가 양보해 너가 양보해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서로 막 너가 해야 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15일은 점차 다가오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미까지 치니까 투자 심리가 확 냉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PMI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제조업 지수가 쭉쭉쭉 빠지면 뭔가 부양책이 나오든가 아니면 완화책이 나오든가 아니면 미중 무역에 대한 긴장 강도를 낮추든가 뭐 등등등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지금 네. 지수가 고공행진하니까 요즘에 미국 시장 고공행진이 반갑지 않은 게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언제든지 나쁜 뉴스를 툭툭 던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역 관련해서도 고점이니까 이제 부담이 없는 거야. 근데 항상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말도 아끼고 잘 될 거야 이런 발언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그렇죠. 지금은 희망 고문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15일까지 계속 희망 고문을 당할 거예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물론 그게 파국으로 갈지 해결로 갈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제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네. 근데 어찌되었건 지표가 좋고 지수가 좋고 뭐 이러면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지표가 나쁘면 뭔가 조금 또 안마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나빠도 나쁜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미 한국은 다 반영했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안 좋잖아요. 우리는 싹 다 반영하고 있어요. 나쁜 거는 바로 반영해. 진짜 왜 이렇게 갖다 들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맨 처음에 무슨 밸런스 맞춘다고 네. 뭐 그러더니 그것도 아니던데 계속 팔던데. 제가 보니까는 지금 최근 우리가 이번 주 지난 주말 해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게 반도체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올 것 같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환원을 시키면 무슨 얘기냐? 한국의 수출이 안 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거시가 안 좋은데 투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유인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데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수출도 줄어든다. 이러면 우리가 거시 경제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투자가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뭐 많죠. 뭐 한 하루에 뭐 2,500억, 5,000억 팔아봐야 그 별로 파는 거 아니죠. 외국인들의 그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문제는 외국인들이 파는 건 파는 거지만 그걸 받아낼 물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력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버렸지, 지금. 버렸어. 그리고 부동산에 다 막혔어. 제가 보기엔 부동산에 다 먹혔어. 돈이. 아, 우리나라 국내 돈은 네, 부동산에 다 막혔어요. 이게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리고 뭘 하고 무슨 수를 써도 경기 확장이 안 되는 부동산이 뭐 블랙홀처럼 돈을 다 빨아갔는데. 이쪽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네. 부동산 책은 그냥 뒤집다 팔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책은 아예 그냥 먼지가 차. 5년 5년 10년 아니 10년 전에 안 그랬어요. 10년 전에는 이 그 증권회사 직원들도 네. 신랑 순위에서 꽤 앞선 적도 있었어요. 그때 결혼 잘하셨잖아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잘 다녔잖아요. 때는 증권맨 아니었잖나? 맞아요, 저는 증권맨 아니었죠.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저 증권맨 됐으면은 뭐 어떻게 뭘 좀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팟에. 예를 들어서 그 예전 같으면 막 친인척들이 네. 막 어떻게 막 니네 남편하고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들이 요즘은 싸늘해요. 하물며 국내 주식만 안 되면 이러지 말 붙일까 무서워하는 거지 제가 또 나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다시 지표로 와서 그 정도 하시고 우리. 네. 달러 지수가 그래서 큰 폭으로 약세되면서 98이 깨지면서 98.8 아 97.87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유로 달러는 좀 강세입니다. 1.108인데 원은 약세예요. 1,180원. 그다음에 위안도 역시나 동행하고 있는 위안. 마치 요즘에 지표 나오는 거 보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형제 국가 같아요. 똑같이 나와. 특별히 네. 환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도 비슷하게 가고. 네, 위안도 약세고. 네. 네, 우리가 마치 홍콩 사태 겪고 있는 분위기죠. 지금 분위기 증시만 봐서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다 올랐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자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나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완화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별별 생각을 지금 시장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강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위험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네, 그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요즘에 저 증권맨이 결혼 상대로 선호도 2위랍니다. 1위가 비증권인. 농락을 하시는구나. 진짜 농락 당하는 오늘도. 네. 야, 참 오늘 기술주들 많이 빠졌고요. 네. 특별히 그 엔비디아가 3%나 빠졌습니다. 테슬라 정도만 올랐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IMS 제조업 지수가 아주 떨어지면서 48.1이 나왔어요. 50 밑으로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고 반면에 IHS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거는 11월 제조업 확정치는 52.6으로 오히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신력이 높은 데에서 발표한 PMI 지수에 훨씬 더 관심을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감산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유가만 한 1.4% 정도 올랐습니다. 그 테크뉴스 AMD가 네. 19년 3분기에 CPU 시장 점유율이 17년 대비 2배 증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두 배가. 네. 5%에서 10%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근데 굉장히 빠르게 약진하고 있고 한국에 이제 네. 일단 데스크탑이나 PC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90% 이상의 점유율. 그거는 뭐 인텔이 안 주니까. 안 줘서 못 팔아서. 네,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의 그 뭐냐면 물량 기준으로는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작년도 보니까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지출은 똑같아요. 재작년하고. 네. 아, 올해. 올해가 작년과 똑같아요. 그러면 뭐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설비 투자를. 네. 그런데 뭐 그 옛날 좀 시간이 된 D램과 낸드를 사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진 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네. 우하향하니까 가격이.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거고요. 결국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럼 비싼 가격을 팔려면 신제품을 팔아야지. 신제품을 가려면 CPU도 맞아야지. 신제품 CPU가 있어야 신제품 D램과 NAND를 네.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서버 업체들이 네. 갑자기 마음을 변신해 가지고 모험을 걸면서 AMD를 확 써? 그건 또 힘들거든요. 서버는 워낙 보수적으로 네, 안 돼요. 그거는 자동차 회사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근데 그럼 어떻게 이 부분들이 돌파될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링크가 지원되는 기기를 이제 더 많이 공급하겠다. 게임 이렇게 손으로 조작 조이스틱 비슷한 거. 네, 삼성전자가 만든다고요? 네, 그걸 이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원을 확대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기기를 많이 만들겠다고요. 조이스틱 같은 거를. 그래요? 삼성이? 네, 삼성이. 해본 적 없잖아요. 삼성이 하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예, 네, 근데 이거는 그렇습니까? 여기서 어려운 거 아니라고? 네. 아니 그 엑스박스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 아 그러니까 조이스틱? 네.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손으로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아, 그 버튼 같은 거랑 뭐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양손으로 잡아가지고. 아, 스마트폰에 껴갖고 이렇게 하는 네, 스타일에. 그거요, 그거. 아, 그거요. 그런 걸 하겠다고. 네, 네, 그거요. 네. 척하면 척 알아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네. 확대하겠다는데 그 저는 내년도 IT의 전반적인 상승이 도모되려면 핵심은 이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많이 봤는데 이거예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 답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율주행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네네. 도입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일본이 자율주행 제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거기 늙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전이 이제 80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는 막 100세 막 이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운전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자율주행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거기는 법적으로 빨리빨리 통과될 수 있죠. 시골 마을부터. 그 80세 이상은 운전 몇 하게 할 걸? 어디가요? 일본? 85세 이상인가? 뭐 100세는 어떻게 운전해? 그러니까 어쨌든 뭐 네. 섭섭해 하십니다. 들으시면 또. 아니 일본 얘기예요. 네네. 그런 법안이 저거 했다는 얘기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네. 잠깐 딴 얘기 빠졌는데 네. 이 결국은 지금 5G가 우리가 언더 6라고 부르거든요. 6GHz 이하예요.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 3.5GHz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광대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에 있는 와이파이 그 네모난 거 네. 있잖아요. 도시락처럼 생긴 네. 거. 그게 스몰셀이에요. 네. 28GHz에서는 그 스몰셀을 깔아놓는다고 하는 건데 그 스몰셀 깔아서 자율주행을 하겠습니까? 그럼 가드레일에다 쭉 깔아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시간 네. 좀 꽤 많이 걸리고 그럼 결국 뭐냐면 이 빠른 속도를 할 수 있는 건 인빌딩, 빌딩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 도시국가처럼 돼 이렇게 컴팩트하게 된 데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그럼 뭘 쓸 건데 뭘 자율주행 안 하고 뭘 쓸 건데 여기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뭐냐 이게 게임. 중요한 거예요. 게임이다? 그러니까 4G에서는 유튜브였는데 제 생각에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스테디아가 지금 품질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요. 주먹을 뻗어가지고 게임에서 막 이렇게 펀치를 날리고 네네. 이렇게 하는데 안 따라와. 아. 안 따라와. 주먹을 날렸는데 안 따라와. 2초 있다가 주먹 날려. 이게 뻐버벅 하는 거죠. 뻐버벅. 이걸 뭐라 그러죠? 버깅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끊김이 나요. 딜레이. 네,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뭔가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품질 이슈가 많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네. 그럼 결국 이거를 뚫으려면 5G가 필요한 거예요. 6 언더 헤르츠에, 언더 6 헤르츠에, 그러니까 6기가 언더에, 밑으로에 그게 필요한다는 거죠. 말이 헷갈려. 6기가 밑으로를 몇 번 얘기하지? 언더 6, 6 아니, 말이 헷갈려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확대가 되려면 이게 네.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뉴스가 앞으로 IT 쪽으로 전면적인 상승장이 올 것인지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뉴스는 하웨이가 미국산 칩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네.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네? 이거 대답만 좀 하고 가세요. 아무리 바빠도. 네. MLCC 시황이 어떻습니까? 전기차 쪽이 확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아 MLCC는 주로 전기차예요? 네, 거기에 왜냐하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콘덴서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네. 전 콘덴서는 보일러 아닙니까? 콘덴싱 전기를 약간 응축하고 전기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MLCC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전류가 이제 안정적으로 흘러서 전자기기들이 깨지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박히는 거예요. 그때 2,000개인가 박힌다 그랬잖아요. 자동차에 네. 네. 이런 쪽이 돼야 되는데 문제 뭐냐면 작년도에 무라타에서 어마무시한 그 설비 증설을 했어요. 세계 1위 무라타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소요가 이거 빵 한번 늘리고 나면 그 수요 쪽에서 쭉 더 늘어나야 이 공급 레벨이 맞는 거, 공급 수요 레벨 밸런스가 네, 맞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한국 증권 시장은 부활합니다. 이주환 의원은 모르는 거를 곽동희 부장은 물었다부터 해서 딱 알고 있잖아. 네. 아, 난 이주환 의원한테 MLC 아직은 전 모르죠. 곽동희 부장은 쫙 알잖아. 그게 부활한다는 건 아니 증권맨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정도면 그럼. 아. 그 내가 곽동희 부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준비 좀 해볼게요. 이럴 줄 알았더니 촥. 전기차 시장이 제일 중요해요. 아하. 역시 곽 부장이야.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 12월 3일 화요일 순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다 됐습니다. 항상 저희는 아침에 이렇게 힘들게 들으시는데 좀 재미도 있으시면 좋겠고 정보도 좀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매일 뭐 그렇게 드리는 게 쉽진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노력은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뭐 우리 김 프로님도 인사 이제 하셔야죠. 아유 뭐 감사 인사. 아 고맙습니다. 아 근데 고영숙님은 여성분인 것 같은데 저보고 자꾸 형이라 그러니까. 아 예전엔 또 그랬었죠 왜? 네? 아니 고영숙님은 저 혹시 부인 아이디를 저거 하셔서 들어오시나요? 아니 그 아까 참 그 네. 부인 말씀하시니까 김덕희님이 계셨는데 네. 남편 출근 보내고 네. 출근 시키고 나서 네. 아이랑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네. 아이랑 함께 보는데 아이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 저는 굉장히 그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이 때부터 사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얘기를 뭐 100다 듣지 못하더라도 맞아. 이 시간에 저기 무슨 막장 드라마 그거 보시면 뭐 하시겠어. 네. 아, 요즘 TV도 욕을 좀 많이 보신대요. 네. 네, 집에서 또 유튜브 연결된 TV들이 많으니까 아이한테 그냥 모르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들리다 보면 그럼요. 네, 아이도 점점 나중에 막 깨닫게 되니까 저기 존윤이라는 분 있어요. 존윤. 네? 아시죠? 네. 존윤. 아, 존윤님. 우리 좋아요 추천 많이 해주신 분. 진짜 대단한 분이더라고. 왜요? 우리 저 죽전에 갔을 때 책을 10권 읽고 다 제가 존윤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분 맨날 우리 저기잖아. 네. 좋아요 좀 눌러. 네, 맞아요. 네. 네. 아유, 고마운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동접이 3,000명이 넘는데 네. 좋아요가 너무 적다는 얘기지. 존윤님 얘기는 항상 그러잖아. 뭐 합니까, 존윤? 네, 이 자꾸 채팅창 보시다가 이제 네. 좋아요 버튼 못 누르시는데 뭐 네. 많이만 봐주시면 됩니다. 뭐 눌러주시면 더 좋고. 희망으로님, 저는 남자인데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12월 4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저녁은 김프로님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상의를 해봐서 네. 어제도 제가 한다 그랬다가 이 프로가 있잖아. 네, 많이 바쁘신 모양이에요. 아, 그게 아니라 허영만 화백님 오셨는데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프로가 훨씬 더 인터뷰어로서 맞을 것 같아서 양보한 거예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